예, 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오늘은 가성비가 아주 좋은 조종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라디오링크에서 나온 12채널 조종기 AT9S입니다. 12채널이니까 AT12S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9S라고 지어놨나 모르겠네요. 19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수신기까지 포함해서 판매 중이고 당연히 국내 캐시 인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해외 구매 대행이 아닙니다. 펠콘샵에서 주문하시면 하루 이틀 만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헬리콥터, 드론 모드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항공기에도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풀컬러 디스플레이에 한국어까지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제 이 조종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보시면 라디오링크의 AT9S라고 적혀 있고요. 뒷면에는 조종기의 일러스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박스를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개봉하시면은 스티로폴로 안전하게 일단 포장이 되어 있고요. 스티로폴 뚜껑을 열어보시면 조종기가 다시 한번 비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 뒷면을 보시면 여기 조종기 목걸이가 같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수신기. 예, 수신기는 R9DS, R9DS라는 9채널짜리 수신기가 기본적으로 한 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스로틀 스틱 리턴 백이라고, 요거는 조종기의 양쪽 스틱을 다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텐션 스프링이 같이 한 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부분이냐면요, 일단 조종기를 비닐을 풀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모두 2 조종기는 왼쪽 스틱이 스로틀이기 때문에 스로틀 스틱에는 이렇게 스프링이 없고요. 오른쪽의 엘리베이터 스틱만 스프링이 있는 상태인데 요 스로틀 스틱 리턴 백, 요 방금 전에 같이 하나 더 들어 있었던 이 부속을 조종기를 분해를 해서 요 스로틀 스틱에도 요거를 장착을 한다면은 스로틀 스틱도 스프링이 적용이 되어서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할 때 요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요즘 양쪽 다 가운데로 돌아오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에 사용을 하시려면은 요거를 장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헬리콥터나 비행기 같은 경우는 스프링 없이 사용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종기 외관상 보시기에는 표면도 깨끗하고 손으로 만졌을 때 특별히 지문이 묻어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자, 중간에 크게 액정이 하나 달려있고 그리고 전원 스위치,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은 스위치가 위에 4개, 그리고 또 이쪽 위에 정수리 부분에 또 4개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앞쪽 상단에 달려있는 스위치는 이 스위치는 2단 스위치고요. 이것도 2단 스위치, 그리고 이거는 3단 스위치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2단 스위치이네요. 예, 그리고 이 스위치는 3단 스위치입니다. 2단, 2단, 3단, 2단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정수리 부분에는 요게 3단 스위치, 그리고 요건 2단 스위치, 요것도 3단 스위치, 요거는 자동으로 돌아오는 2단 스위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돌아오는 2단 스위치는 보통 엔진 비행기나 엔진 헬기를 사용할 때 엔진을 끄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드론에 사용을 한다면은 뭐 지자기 보정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또 상단에 두 개의 볼륨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두 개의 볼륨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볼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볼륨이 조금 느낌이 빡빡하긴 하네요. 느낌이 아주 부드럽지는 않고 조금 빡빡합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슬라이더가 양쪽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보통 드론에 사용을 할 때 드론 짐벌을 슬라이더를 가지고 작동을 많이 합니다. 왼쪽 슬라이더는 드론 짐벌을 좌우로 회전을 시키고 오른쪽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드론 짐벌을 위아래로 이렇게 그 위아래 각도를 조정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죠. 이 슬라이더가 없는 조종기 같은 경우는 이 짐벌을 제어를 하려면 볼륨을 돌려야 되는데 이 조종을 하면서 볼륨을 돌린다는 게 손이 잘 안 닿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종을 하면서 볼륨을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조종을 하면서 볼륨을 돌리려면은 손이 자꾸 이탈을 해야 되죠. 그래서 조종을 하기가 어려운데 슬라이더가 달려 있으면은 조종을 하면서 엄지손가락으로 조종을 하면서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슬라이더를 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검지손가락으로 슬라이더를 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사용을 하기가 편하겠죠. 자, 그리고 액정 오른쪽 편에는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메뉴 버튼이 있고요. 예, 누르면 눌러지기도 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도 또 두 개의 예, 메뉴 버튼과 엑시트 버튼, 이렇게 두 개의 버튼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는 조종기 목걸이를 걸 수 있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홀더가 있고요. 알루미늄이라서 상당히 탄탄하게 보이네요. 아까 전에 조종기 목걸이가 기본적으로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조종기 목걸이를 여기에다가 걸어가지고 이렇게 목에다가 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온 김에 보면은 조종기 목걸이 자체는 사실 품질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예, 뭐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니까 공짜로 쓸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안테나 부분은 이렇게 꺾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2.4기가 조종기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조종기 안테나는 이렇게 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접어서 사용을 하세요. 조종기의 전파가 자, 안테나 끝에서 이쪽 방향으로 전파가 나가는 게 아니고 안테나의 측면에서 이쪽 방향으로 넓게 이렇게 전파가 나가기 때문에 안테나는 이렇게 꺾어 두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조종기 뒷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면에 보시면은 여기 KC 인증 스티커가 일단 붙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 트레이너 잭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아, 예, 트레이너 잭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트레이너 단자를 이용하면은 이제 컴퓨터에 연결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사용을 하거나 또는 다른 조종기와 연결해서 트레이너 모드를 할 때 사용을 하거나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잭은 같이 포함은 안 되어 있고요. 펠콘숍에서 판매하고 있는 12인1 시뮬레이션 케이블 그런 거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단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종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배터리 커버가 있고요. 배터리 커버를 열어보시면은 네,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홀더가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건전지를 4개를 넣을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뒤집어 보면은 4개를 더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AA 사이즈 건전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건전지 홀더를 조종기의 요 부분에 보이나요? 네, 조종기 요 부분에 건전지 홀더를 끼워 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안티 리버스 디자인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안티 리버스 디자인이기 때문에 아마 극성을 반대로 꽂아도 조종기가 고장이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겁이 나기 때문에 극성을 반대로 꽂아보지는 않았고요. 일단 극성은 맞춰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이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위쪽이 플러스니까 빨간색이겠죠. 전선의 빨간 선이 위로 가게끔 빨간 선이 위로 가게끔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서 건전지 8개를 넣으시면 되겠죠. 밑에 전압은 적혀 있는 거 보니까 7.4에서 18V까지 예, 넣을 수 있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7.4에서 18V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조종기용 리튬 폴리머 배터리 11.1V를 사용을 그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 지금 건전지를 넣어서 한번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일부러 AA 사이즈 건전지를 잔뜩 사왔습니다. 건전지 8개를 꺼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종기 뒷면에 총 8개의 건전지를 모두 넣었고요. 배터리 뚜껑을 닫아보겠습니다. 자, 뚜껑을 닫고 이제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네, 전원이 켜집니다. 기본적으로 화면이 컬러 액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종기들이 좀 비싼 것들도 흑백 액정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컬러 액정이라서 일단 보기는 상당히 편하고요. 아쉽게도 터치패드는 아닌데 터치패드가 아니더라도 오른쪽에 요 메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휠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메뉴를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메인 화면에 있는 표시들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요. 자, 제일 처음에 U라고 해서 라디오 링크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는 유저네임, 이 조종기의 사용자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 해서 모델 0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모델 여러 개의 모델을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현재 기본적으로 1번 모델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모델 001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모델 이름도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1
TE 해가지고 0.00분 0.00초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 둘 다 타이머입니다. 지금은 타이머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타이머가 흘러가지 않는 상태고요. 그리고 헬기 모양이 되어 있는 것은 현재 헬기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고요. 밑에 RX하고 EXT라고 적혀 있는 것은 RX는 수신기의 전압, 예, 수신기에 배터리가 연결이 된다면 수신기 전압이 뜨는 거고, EXT는 External Voltage입니다. 요거는 수신기 전압 말고 외부 전압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수신기에 보시면은 여기 텔레메트리 단자가 있어요. 요 텔레메트리 단자에 별도의 텔레메트리 모듈을 연결을 한다면은 이 External Voltage 단자를 화면을 통해서 비행기나 뭐 헬리콥터의 현재 실시간 전압을 XT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또 12.6V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12.6V, 7V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거, 이거는 현재 조종기 전압을 나타내는 거고, 중간쯤 위에 보시면 여기 노랗게 안테나 모양이 있는데 지금은 안테나가 완전히 꺼져 있는 상태인데요, 예, 수신기에 전원이 연결이 된다면 이 안테나가 뜨면서 지금 수신기가 연결이 돼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줄 겁니다. 자, 메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메뉴 버튼을 꾹 누르면 이렇게 기본 메뉴로 들어갑니다. 제일 처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로 나와 있는데요. 자, 영어로 나와 있는 거를 제가 한국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메뉴 화면에서 요 오른쪽 스크롤을 굴리면 메뉴를 이동할 수가 있고요. 제일 처음에 파라메터 쪽에서 스크롤 한번 눌러서, 자, 랭귀지가 English라고 되어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누르시고, 자, 에스파냐어 또는 독일어, 그리고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이거 러시아어인가요? 예. 그리고 터키어, 예, 그리고 한국어, 예, 반가운 한국어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면은 한국어로 변경이 됩니다.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은 요 엑시트 버튼 요걸 눌러주시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헬리콥터의 다음에 모델 선택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모델 선택 쪽에는 자, 1번 모델, 2번 모델, 3번 모델, 4번 모델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모델을 저장해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최대 몇 번 모델까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최대 15번 모델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총 15개의 모델을 저장을 할 수가 있네요. 모델 메모리가 스펙트럼 조종기에 비하면 조금 적은 편이긴 한데, 스펙트럼 조종기가 200개까지 저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15개면은 뭐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모델 이름은 여기에서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델 0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이름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델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모델 종류 보시면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것은 헬리콥터 모드고요. 헬리콥터 말고 아크로바틱, 이거 비행기 모드죠. 그리고 글라이더 1번, 이거는 1 에일러론 1 플랩 글라이더, 그리고 2번 2 에일러론 2 플랩 글라이더, 그리고 2 에일러론 2 플랩 2 에일러론 1 플랩 글라이더, 2 에일러론 2 플랩 글라이더, 그리고 멀티콥터, 예, 자동차, 보트, 예, 그렇게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타각 설정. 타각 설정에서는 이제 조종기의 각 채널별 타각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에일러론은 요거죠. 에일러론을 100%만큼 움직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100%가 아니고 에일러론 좌우를 할 때 한 80%만 움직여라, 아니면은 150%까지 움직여라, 그런 식으로 타각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보조 트림 보통 영어로 서브 트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트림은 기본적으로 조종기 조이스틱 밑에 있는 요 네 개의 트림 스위치를 이용해서 트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그냥 제로 상태로 놔둔 상태에서 요 보조 트림 부분에서 값을 조금 조절을 해서, 예, 트림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 특히 요 트림 4개 같은 경우는 조종기에 할당되어 있는 1, 2, 3, 4번 채널밖에 트림 조절을 못하지만은 보조 트림 요쪽 채널에서 요쪽에서는 여기 조이스틱에 할당되어 있지 않은 5번, 6번, 7번, 8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예, 9번, 10번 이런 채널들도 전부 다 서브 트림을 트림을 넣어줄 수가 있죠. 자, 조종감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종감 설정은 일반적으로 듀얼레이트랑 익스포넨셜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요 듀얼레이트 말 그대로 요 스위치를 이용해서, 예, 특정 스위치를 이용해서, 뭐 스위치는 마음대로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스위치를 이용해서 스위치를 올리면은 키가 100%만큼 먹고 스위치를 내리면은 키가 80%만큼만 먹어라, 뭐 그런 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는 조종기의 중립 근처에서는 좀 키가 둔하게 먹고 조종기를 많이 움직이면 많이 움직일수록 키가 더 강한 많이 움직여라, 뭐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둔하게, 여기서는 더 많이 움직여라,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게 익스포넨셜 설정이 되겠고요. 자, 스로틀 컷. 스로틀 컷은 조정기의 요런 스위치, 요런 보통 요 스위치를 많이 사용하죠. 요 스위치를 딱 제꼈을 때 엔진 비행기나 엔진 헬리콥터의 엔진 시동을 끄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보조 채널. 자, 기본적으로 채널들이 자, 정해져 있죠. 요 스로틀이 에일러론은 1번이고요. 이게 1번 채널, 그리고 여기 2번 채널, 요게 3번 채널, 요게 4번 채널, 그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 이제 5, 6, 7, 8, 9, 10, 11, 12번 채널을 요 위에 있는 스위치들로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를 5번, 뭐 요거를 6번, 그리고 요 슬라이더를 7번, 왼쪽 슬라이더를 8번, 그 다음에 요 스위치를 9번, 요거를 10번,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설정을 하기 위해서 채널 5번에는 지금 스위치 F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스위치 F면은 여기에 F라고 적혀 있죠. 요 스위치가 지금 5번 채널로 할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를 움직이면은 수신기의 5번 서버가 움직이겠죠. 요거를 바꾸고 싶으면 눌러서 다른 걸로 바꾸면 되겠죠. 뭐 스위치 H로 바꿨으면은 이제부터는 5번 채널은 요 H 스위치를 제키면 5번 채널이 말을 듣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버. 서버는 서버 모니터죠. 여기에서 현재 서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일러론 움직여 보면은 에일러론 1번 채널 움직이고요. 엘리베이터, 네, 러더,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조종 감각이 상당히 좀 괜찮은 편입니다. 이 조종기 짐벌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조종기 짐벌이라고 하는데요. 조종기 짐벌이 상당히 부드러워서 움직이는 게 상당히 깨끗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종 감도도 상당히 좋은데, 감도가 얼마나 좋은지는 사실 느껴볼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한번 튕겨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튕겼을 때, 튕겨보면은 이 조종기 스틱이 따르르 이렇게 스프링 때문에 튕기는 거에 맞춰서 이 화면상에 있는 모니터도 거의 뭐 똑같이 이렇게 탕탕탕 튕기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요 정도 수준으로 이게 정확하게 인식이 되는 거는 인식률이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이 짐벌의 품질이 좀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부분입니다. 채널 셀렉트. 기본적으로 채널 셀렉트가 10채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종기가 10채널 조종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12채널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이 조종기는 12채널 조종기가 되는 겁니다. 조종기 자체가 12채널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메뉴 안에다가 따로 만들어 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신기가 아마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수신기가 10채널짜리 수신기라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네요. 12채널로 바꾸게 되면은 서버 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10번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예, 화면을 오른쪽으로 돌려보면은 12번까지 이렇게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번까지도 전부 다 스위치를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 2, 3, 4번은 일단 정해져 있는 거고요. 자, 1번이 에일러론이고 1번, 2번, 3번, 4번 요거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나머지 5번부터 12번까지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기본 메뉴는 여기가 끝입니다. 자, 헬리콥터 메뉴 방금 지금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헬리콥터 메뉴에서 제일 중요한 스로틀 커브, 피치 커브 이런 것들이 안 보이네요. 그런 것들은 메뉴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고급 메뉴라고 나옵니다. 고급 메뉴라고 바뀌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원래 기본 메뉴인데, 기본 메뉴인데 한번 더 누르면은 고급 메뉴로 이렇게 바뀝니다. 고급 메뉴 쪽에 들어가시면은 스로틀 커브, 피치 커브, 자이로, 러더, 믹싱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네요. 스로틀 커브 화면 한번 볼까요? 스로틀 커브가 1번부터 7번까지 핀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 설정이 상당히 좀 정밀하게 할 수가 있네요. 대부분 중저가 조종기들은 대부분 이 포인트 설정을 1, 2, 3, 4, 5 이렇게 5개 포인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7번 포인트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 상당히 정밀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치 커브도 한번 볼까요? 예, 피치 커브도 마찬가지로 7개 포인트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이로, 자이로 믹싱, 러더 믹싱, 스로틀 홀드, 스로틀 호버, 피치 호버 별로 특별한 건 없네요. 예.
있어야 할 기능들이 전부 다 잘 들어있습니다. 아, 믹스 설정, 요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믹싱 기능입니다. 헬기 모드에서 프로그래밍 믹싱이 노멀 믹싱 4개, 커브 믹싱 2개, 이렇게 총 6개의 프로그래밍 믹싱을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프로그래밍 믹싱을 안 쓰시는 분들은 뭐 이게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프로그래밍 믹싱을 또 필요할 경우에는 꼭 필요할 경우에는 또 사용을 해야 되는 기능입니다. 근데 프로그램 믹싱이 지금 6개나 들어간다는 말은, 헬리콥터 모드에서는 보통 프로그램 믹싱이 한 2개 내지 3개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프로그램 믹싱 6개까지나 쓸 수 있다는 거는 조금 대단하네요. 서버 지연, 그리고 서버 딜레이 기능인 것 같습니다. 서버 딜레이 기능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서버 딜레이 기능은 이 스틱을 탁탁 쳤을 때 서버가 너무 빠릿빠릿하게 바로 내가 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조금 천천히 움직여주게 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를 뭐 5번 채널의 서버를 여기에다가 할당을 했다고 했을 때, 지금 스위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서버가 한쪽 끝으로 가 있겠죠. 스위치를 제끼면 서버가 반대쪽 끝으로 갑자기 쫙 가버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리로 왔다가 또 제끼면은 반대로 쫙 갔다가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가버릴 건데, 서버 지연, 서버 딜레이 기능에서 예를 들어서 5번 채널에다가 서버 딜레이를 조금 넣어준다면은 스위치를 제끼면은 서버가 천천히 찡, 또 스위치를 반대로 제끼면 또 서버가 천천히 찡,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요런 기능들을 어디에 사용을 하면 좋냐면은 비행기의 리트랙트 랜딩 기어 있죠. 다리가, 비행기 날개 밑에 달려있는 다리가 이렇게 딱 접히거나 펴지거나 할 때, 비행기 날개 밑에 달려있는 다리가 이 스위치를 제낀다고 해서 갑자기 쫙 열리고 갑자기 쫙 닫히고 이러면은 좀 보기가 싫습니다. 실감 나지가 않죠. 그래서 스위치를 제끼면 다리가 쓱 이렇게 열리고, 또 다시 올리면 쓱 이렇게 천천히 닫히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좋겠죠. 그런 거를 할 때 요 서버 딜레이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비행기 모드든 헬리콥터 모드든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들어있으면은 스펙트럼 조종기나 하이텍 후타바 조종기들에 비해서도 특별히 기능적으로 지금 모자랄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좀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조종기의 외관상 봤을 때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조금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싼티 난다고 하죠. 예, 비싸 보이진 않는, 조금 싼티 나고, 그리고 무게도 좀 너무 가볍습니다. 우리 후타바 조종기나 하이텍 조종기 이런 것 좀 들어보면 약간 좀 묵직한 감이 있는데, 예, 생각보다 무게가 너무 가볍네요. 예, 그런 조금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요 짐벌 조작 느낌, 예, 조종 스틱의 짐벌 조작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고요. 특히 헬리콥터 모드로 사용을 한다면은 요 스로틀 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일 때 까르륵 까르륵 이렇게 걸리는 느낌 없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예, 그 걸리는 느낌이 없으면서도 상당히 부드럽게 잘 움직입니다. 우리 스펙트럼 조종기 움직여보면은 이 스로틀 스틱이 약간 조금 빡빡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빡빡한 느낌이 없이 상당히 부드럽게 지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게 메뉴를 이동하기 위한 이 휠 버튼이라고 하죠. 휠 버튼도 보기에는 플라스틱 마감으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산티나게 보이기는 하지만은 막상 조작을 해보면 조작감은 또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느낌은 상당히 나쁘지 않고요. 앞쪽에 달려있는 볼륨도 생각보다 조금 빡빡해서 별로 느낌이 크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에 상당히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뒤쪽에 슬라이더가 두 개나 달려있다는 것도 좀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슬라이더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으로 조종을 하면서도 검지손가락으로 뭔가를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편리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링크의 AT9S 12 채널 조종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9만원대의 아주 저렴한 가격에다가 외관은 크게 비싸 보이는 느낌은 아니지만 기능적으로는 40만원대 이상의 조종기들과 비교를 해봐도 모자란 부분이 없는 제품입니다.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비행기나 헬리콥터, 드론 등 어디라도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RC에 입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